야, 담보 왜 그래?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? 그래도 싫어요. 그거 한다고 이 아저씨가 진짜 네 아빠 되는 거 아니야. 나한테 안 가요. 야, 담보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. 승희야. 네가 이해해라. 어? 두석 아저씨가 너 학교 보내려고 그런 거니까. 어? 딸인 척 하는 거야. 딸인 척. 진짜 딸이 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만나면 그냥 되는 거야. 아무것도 아니야.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? 아유, 그 아저씨가 다 잘 얘기해 주지 엄마한테. 엄마가 싫어할 텐데. 아저씨가 엄마 하나도 안 싫어하게 잘 얘기해 주지. 진짜요? 아이, 그럼 진짜지. 자, 약속. 아저씨가 엄마 안 싫어하게 꼭 얘기해 주고 약속한다. 도장 복사 쫙. 그리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. 짜장면 가야지. 승희야, 맛있어? 생각해보니까 학교 가야겠지? 응. 그러더라. 제 꼭 챙겼어. 100점 맞았다. 승희야. 엿을 먹어야 합격한대. 저 승희야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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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형님 알아서 오겠지. 그냥 좀 주무세요. 아이고. 아, 오늘 승희 인마 그 소개팅한 날이잖아. 열 시가 넘었는데. 어, 별로 안 되는데 열 시가? 왔네. 너 이 집에 지금 시간이 몇 시? 나 집에 오늘 안 들어가고. 야, 승희야, 왜 이렇게 많이 취했어 너? 오빠랑 결혼할 거야. 뭐? 아니, 아, 왜 그게 아니고요. 이 자식이네. 아유, 이 자식아. 여보세요? 어, 나야. 잠깐 좀 나올래? 응. 어디? 아저씨, 오늘 무슨 날이야? 그냥 와봐. 응. 네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. 누구? 저기. 아니, 갑자기 친아버지는 왜 찾으신 거예요? 아, 뼈 빠지게 다 켜놓고.